4월 7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되는데요. 거래는 얼마나 이루어질지, 실거주 의무는 언제 폐지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4월 7일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거죠. 그래서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지난 4월 4일이었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4월 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과 후를 표로 비교해 보면 개정 전에는 지금 표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죠.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 그 사이에서 아주 다양하게 전매 제한 기간을 두고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최대한 심플하게 간략하게 맞춘 겁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3년, 과밀 억제권역은 1년, 기타지역은 6개월이고요.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기타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4월 6일 이전에 이미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을 합니다. 굉장히 혜택을 넓혀준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전매 제한 기간하고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게 바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있죠. 이제 이것도 올해 1월 3일 날 정부에서 이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자료를 보면 1월 3일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지금 현재는 최소 2년부터 최대 5년 이렇게 실거주 의무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겠다라는 거죠. 표로 보시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 공공재개발 2년, 이런 실거주 의무를 폐지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직 시행되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올해 1월 5일 날 전국의 대부분의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해제가 됐죠. 강남구나 서초구나 송파구나 용산구, 이렇게 4개 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제 이후에 분양되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공급된, 이미 분양된 주택도 실거주 의무가 폐지가 되기를 바라는데, 앞선 전매 제한 완화에서 소급해 가지고 이미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 제한 기한을 완화시킨 것처럼, 그런데 이 실거주 의무는 법을 바꿔야 됩니다. 이 주택법이라는 이 법에 들어있다 보니까 법 개정을 통해서, 법이 개정돼야 그때 가서 이미 부과된 실거주 의무도 해제가 되는,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그때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택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법이 빨리 바뀌려면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뭐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떠도는 상태입니다. 언제 개정이 된다라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실거주 의무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보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 기한이 완화가 됐음에도 분양권 거래에 있어서 이 실거주 의무가 발목을 잡지 않겠냐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관련 기사 보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요. 참고하실 기사는 매일경제 이희수 기자님과 김유신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분양권 전매 풀렸지만 실거주 의무 발목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소제목에 아주 핵심만 잘 간추려 놨습니다. 전매 제한 최대 10년에서 3년 단축. 그렇죠. 수도권 규제 지역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었으니까 이렇게 전매 제한이 풀리면 수도권에서는 120곳에서 12만 가구가 풀린다라는 거죠. 12만 가구가 전매로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된 4월 7일 날 서울에서 4건 정도 거래 신고가 됐는데 앞으로를 보면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실거주 의무가 아직은 남아있고 개정 안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추가로 집주인들이 무서워하는 양도세가 남아있다는 거죠. 분양권은 1년 미만 가지고 있다 양도하면 양도세가 70%고요.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면 60%입니다. 즉 최소 60% 양도세율 부담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77%, 66%입니다. 굉장한 부담이죠. 기사 본문을 보면 수도권에서 거래가 가능해지는 단지는 약 120곳에서 12만 가구고요. 여기서 이제 서울만 놓고 보면 16개 단지 11,230가구 정도가 전매가 가능해집니다. 아래 큰 표에 보니까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는 단지를 나열했습니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은평 DMC, SK뷰, 아이파크 볼에, 은평 DMC, 파인시티자이, 성북기름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강북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 자, 이런 곳들인데 여기에다가 정말 대단지죠. 참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인 올림픽 파크포레원. 자, 여기는 올 1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에도 나오고 있지만 벌써부터 매수 문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앞선 이 단지들 다 마찬가지로 매수 문의는 꾸준하게 오고 있어요. 오고 있을 거고. 근데 집주인분들이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양도세 최소 60%, 거기에 지방소득세 더하면 최소 66% 이 부담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분양권을 내놓는 집주인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사실 세율도 세율이지만요, 분양권이잖아요. 그러면 새 집이죠. 다 지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집값이라는 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해서 왔죠. 그러면서 우상향 곡선으로 어쨌든 집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시장 자체가 조금 어렵지만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집값이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이 기대 때문에 빨리 팔고 싶지 않을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세율도 그렇죠. 세율 문제도 지금 권리 상태에서 분양권을 권리잖아요. 이때 팔면 최소 60%입니다. 그런데 권리가 아니라 이게 다 지어져서 아파트로 지어져서 주택이 됐을 때 여기서 최소 2년만 보유하면, 왜냐하면 주택으로 1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팔면 70%, 1년부터 2년 미만은 60% 양도세율이지만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최대 양도세율이 45%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그 2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종부세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도 덜하거든요. 그러면 최소 2년만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일반과세니까 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쪽은 이제 조정지역이라 중과세지만 그 외 지역들은 어차피 양도세가 일반과세잖아요. 그러면 최소 2년만 보유하고 이 45% 최대 이걸 부담하는 게 낫지 굳이 지금 빨리 팔아가지고
최소 60%로 과연 파실 분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라면, 물론 이제 정말 급해가지고 반드시 이 분양권을 처분해야 하는 이분들은 분양권을 팔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내가 주택이 돼서 최소 2년만 보유하면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이 마음이라면 급하게 분양권을 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이 풀렸지만 분양권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뭐 지금 여기 은평구 공인중개사 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전매 제한이 풀렸지만 분양권을 내놓는 집주인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양도세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주택이 돼서 최소 2년만 보유하면 세율은 더 떨어지니까. 물론 이 분양권의 양도세율이 지금은 1년 미만 70% 그리고 1년 이상 60%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작년에 한번 바꾸려고 했었죠.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은 폐지하는 것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개정이 안 됐습니다. 일반적인 과세표준 구간에서, 낮은 구간에서만 좀 개정이 됐고요. 이게 개정이 안 됐거든요. 앞으로도 이건 개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분양권 양도세율은 최소 60%가 된다면, 어쨌든 주택이 되고 나서 파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고, 이 강동구 둔촌중구 같은 경우는 아직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죠. 그래서 12월 달에 전매 제한이 풀려도 또 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더더욱 거래가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기사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금은 거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기사 마지막에 어쨌든 급하게 분양권을 처분해야 하는 그분들이 물건 내놨을 때 그 분양권을 사시는 분들이 주의할 것 적어놨네요. 수도권에서 입주를 앞둔 단지 중에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는 곳은 구입할 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규제들을 다 계속 풀고 있는데, 이 분양권 전매 제한 기한 완화시킨 것과 더불어서 이 실거주 의무도 반드시 풀어야 그나마 거래가 활성화 될 텐데, 이게 과연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